아, 여기 진짜 맛있더라고. 존나 잘 나오네. 여기 진짜 잘 나온다. 지금 공만 형님 몇 살이죠, 형님? 저 27이요. 27? 27.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공만 형님이 저보다 4살 형님이신데? 어, 그치, 그치. 은근히 나이가 많아, 좀. 공준 형이랑 동갑이네. 공만이 맞아, 맞아. 저거다. 동안이다. 그럼 동안이네, 형이 완전. 공만이 그 뭐지? 양빵 씨한테 말해가지고 저희가 영상 컨텐츠 짜고 지금 두근두근 데이트. 오, 진짜요? 아, 그때 얘기했던 거 들은 거 같다. 앞으로 쓸만 가져. 아니 근데 양빵 씨 방에서 이공만 존나 싫어해요 진짜로. 왜? 이공만 이제 뭐 자기도 이제 뭐 보여주고 싶어가지고 별풍 열 개나 한 개씩 들어오면 이공만이네 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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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자. 네 명 앉을 거면 이렇게 하는 게 날라나? 지금. 아, 내가 할게. 야, 쇠젓가락 없냐 공만? 나 쇠젓가락 잡아. 여기. 야, 네가 갖다 가줘. 아니, 이걸로 하세요. 아니야, 나 이걸로 먹을래. 나 이걸로 먹을래. 아니야. 너 이거 먹어. 아, 이 형 옛날 분이시라 나무가 편하구나. 이 형님 때 옛날에 소나무가지 막 나무 촉감이 좋대. 아니, 무슨 소나무가지. 아, 소나무가지 막 뜯어가지고. 가지 뜯어가지고 두 개 비슷한 거 길이 딱 맞춰. 먹다 막 수한 번에 지나가고. 와, 이 하다가 애벌레 한 마리 나 막 이러고. 네, 이것도 다 보면 좋은 거라고. 와, 근데 아까 구도 뭐 지르는 거 준비하는데 자꾸 대나무까지 사야 된다고. 은나무까지 사야 되는데. 야, 대나무까지 빨리 사, 공만아. 공만아, 대나무까지. 야, 공만아. 대나무까지 사, 대나무까지. 어, 대나무까지 왜 사? 은나무까지 사야 되는데. 계속 얘기하더라고. 내일 진짜로. 아, 진짜 붙어야 돼요. 아, 야, 돼지 있어. 껍데기도 이렇게 주네. 어, 이거 맵지 않나? 저번에 먹었던 거 같아. 어, 됐어. 아, 이거, 야, 이거. 이것도 같이 먹어. 아,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여러분들. 또 스트가 사줬는데. 아, 네, 맛있게, 네. 맛있게 먹어. 맛있겠다, 형님. 어, 맛있게 먹어. 공만 형이 같이 먹어요, 형님. 네. 아, 근데 여러분 젓가락질 죄송합니다. 아, 제가 젓가락질 너무 못해서 이해 좀 부탁드릴게요. 맨날 욕 먹어서. 아, 이거 여기 근데 맛있더라. 애 맨날 시키던 그게 거기 맞지? 야, 여기 진짜 뿌리게 나오는구나. 다 비볐어. 이거 드세요, 이거. 젓가락. 아니, 이걸 먹어도 돼. 어, 괜찮아. 난 나무 젓가락 펴야 돼. 다 비볐는데? 귀무자 근데 뭐예요? 귀무자 그냥 뭐 칼로 막 싸우는 게임. 막. 그래요? 그러면 이제 형님 때 만화는 뭐였어요? 만화. 만화? 네. 그럼 뭐 저 미니카 부메랑. 부메랑. 너네도 부메랑 했잖아. 아, 우리는 챔피언. 아니, 부메랑. 그 뭐예요? 만화 이름이 부메랑이야? 달려라 부메랑. 아니 뭐야? 아니 우리는 챔피언 아니에요? 달려라. 달려라 부메랑 몰라? 이게 뭐야? 아니 뭐 몇 년도 드라마요? 아, 달려라 부메랑 다 알잖아. 뭘 모르는 척해? 와, 미치겠네 진짜. 아, 진짜 몰라요. 아, 진짜 몰라? 부메랑 뭐야? 문화 쪽이야. 아, 진짜 몰라요. 저는 이제 89년생이랑 학교 같이 다녔거든요. 빠른 90이라. 그런데도 모르겠는데. 또 뭐였지? 뭐 배추도사, 무도사 막 그런 거 있지. 아니 근데 그거 알잖아. 알잖아. 뭔지 알아. 알긴 알지. 존재는 알지. 근데 그걸 보고 재밌어 했어? 막 깨깨깨 거리면서 배꼽 잡고? 그냥 뭐 소소하게 봤지. 와, 존나 깨깨깨 이렇게 기억이 진짜. 또 뭐 했지 또? 나 때?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챔피언 이런 거 나왔을 때는 아마 안 본 거 같은데. 봤나? 아, 이게 나이가 있으니까. 어, 그렇지. 만화를. 아, 그리고 저 디즈니 그거 1월에 하는 거. 아침에 아. 티몬과 품바 하는 거. 아, 이건 다 봤구나. 그건 봤지. 그럼 그건요? 뭐. 꼬비꼬비는요? 꼬비꼬비? 은비까비? 아니, 은비까비 아닌데? 꼬비꼬비 뭐예요? 은비까비 아니야? 망태 할아버지 나오고요. 아. 검정 고무신은 나는 안 봤어. 룸비갑이 아니야 그거. 백두무궁 한라삼천. 아, 꼬비꼬비. 어, 백두무궁 한라삼천 본 거 같은데 저거. 꼬비꼬비 본 거 같아. 꼬비꼬비는 저거 꼬리 아빠 나오는 거 아니야? 응. 맞아. 그거 뭐지? 난 그거 좋아했는데 펭귄 나오는 거. 펭킹 라이킹. 펭킹 라이킹. 아, 뭐 펭킹 라이킹이야. 펭킹 라이킹. 빙구. 빙구. 펭킹 라이킹은 뭐야? 몰라. 펭킹 라이킹 그거 펭귄인데? 뭐야? 아, 펭킹 라이킹 진짜 뭐예요 진짜? 펭킹 라이킹 몰라? 와, 그럼 뭔 늙은 펭귄이야? 그리고 늙었을 것 같아. 피코 불이 휘어. 아, 피코. 아, 피코. 무슨 태양의 기사 피코. 맞아. 어, 그런 거 있어. 성들이 움직여 싸우잖아요. 그래서 막
생크림도 맞고. 다음 좀 만화 그런 거 많이 봤지. 옛날에 막 만화 시청률이 막 30, 40%씩 나왔잖아. 야, 맞아. 우리 때는 애기들 많이 봤지. 그리고 막 미니카 문방구 앞에서 미니카 하고. 네. 그건 다 똑같지. 다 똑같죠. 근데 요즘 애들은 미니카 안 한대. 진짜요? 응. 그럼 뭐야, 탑플레이? 아니 그냥 아예 그런 거 안 한다는데? 뭐 진짜? 그냥 서든 그 오버워치 할 것 같아. 컴퓨터하고 모바일 게임하고 그런다는데? 미니카 무조건 그거잖아. 타미야 모터. 어, 그치. 그럼 막 플라즈마 이런 거. 재밌었는데 진짜. 와, 고맙습니다. 와, 고맙습니다. 91개 감사합니다. 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요즘에 직접 참는다고. 아니 초등학생이 직접 차를 몰아요. 근데 요즘 그런 거 있지만 애기들 타는 거 막 아우디 벤츠. 맞아, 맞아. 어. 조그만 거 속도도 잘 나고 초딩용차. 아니 초등학생 담배도 피워. 진짜 담배 피워. 어? 아, 근데 우리 때도 담배 피워야지. 초딩 때 맞아. 초 5, 6대 맞아. 담배 피워 진짜 깜짝 놀랐어요. 길에 떨어진 거 피고 막. 양아치를. 아 맞아. 카드캡터 체리. 그건 맞지. 세일러문 페트와 매트. 어 재밌지. 페트와 매트. 그거 알아. 아 얘는 약간 차력 시리즈 좋아하는구나. 네. 저 핑고 페트와 매트 뭐 짱구는 못 말려 이런 것만 봤어. 그리고 천사소년 네티 이런 거 맞죠. 근데 천사소년 네티 진짜 나 그때 봤을 때 어렸을 때 진짜 예쁘다 생각했거든요. 지금 이미지 같은 거 찾아보잖아. 눈 이만해. 진짜 거짓말 아니고 눈이 이만해요 형님들. 나 깜짝 놀랐어. 그거야. 지금 보면 자이로 귀신이야. 아 진짜 구멍 나 있어. 네. 와. 야, 씨발 징그러워요. 깜짝 놀랐다니까. 아니 씨발 자이로 귀신. 자이로 귀신. 좀 미친 새끼야. 어렸을 때. 그럼 어렸을 때 너는 뭐 하고 놀았어? 너네도 미니카 하고 다 했어? 응. 어 진짜. 팽이 치고. 따플레이드. 팽이 치고. 다 줘. 아 했구나. 팽이 치고. 95년생이야. 학종이 따먹기 하고 우리 때. 그렇죠. 그리고 그 필통 축구. 필통 축구 하고 그래. 동전 축구. 동전 세 개 놓고 이렇게 팍 쳐가지고. 그 형 되면 저거 저 비석지기. 비석지기 오지 있을 것 같은데. 고무줄 놀이 딱 땅 따먹기. 고무줄 놀이 했어. 진짜로? 어. 너네 때도 고무줄 놀이 했지. 예. 어 진짜로? 아 비석지기 존나 웃기. 고무줄 놀이 나지. 동전 축구가 진짜 개꿀잼이지 형님들. 그거 안 하셨어요? 그거 이제 학교에서 막을 것 같은 저희 때 엄청 많이 했거든요. 막 국어책 접어가지고 뻑치기 해가지고. 이거 진짜 너무 안 먹고. 그래서 저희 막 진짜 끌려가서 학생 주인 선생님 막 때리고 그랬어요. 진짜 너무 심하게 하니까. 그렇지. 반칙이 말뚝박기도 하고. 아 말뚝박기 진짜로 다방구. 예? 네? 그 뭐야? 다방구? 아 뭔지 알아 뭔지 알아 뭔지 알아. 다방구 전봇대에 서가지고 이제 좀 돈 있는 애들은 와리가리하고 테니스공 사가지고 테니스공 사가지고 와리가리하고 테니스공 없을 때 다방구 하고 나이 먹기 하고. 나이 먹기 존나 오랜만이다. 나이 먹기. 나이 먹기 오랜만이네. 아니 다방구하고 와. 다방을 다방을 갔다는 거야? 이 새끼 거의 카카. 다방구라는 게임이 있는 거야? 응. 어. 다방구하고가 아, 진짜 뛰어쓰기가 된 거야? 아 진짜 몰라 아니면 모르는 척 하는 거야? 와. 아 다방구가 뭐야? 난 몰라. 아니 중요한 게 일단 얘기를 안 듣고 있어. 아니 어렸을 때 얘기하고 있는데 어렸을 때 다방을 갈 리가 없잖아. 아 미친놈 아니야 진짜. 그러면 이거 탈출했어. 탈출? 했지 그건. 와 탈출 진짜 경찰 가도도. 그치. 경찰 가도도. 경도. 경도 개꿀잼. 경도는 진짜 재밌는 것 같아요. 진짜 깡통차기. 네. 깡통차기 했어? 아, 아니. 깡통차기는 했죠 다. 아, 얘때는 네. 안 하나 봐 깡통차기. 아. 그러니까 다방구 와리가리 깡통차기 이런 거 안 하네. 근데 존나 신기한 게 그때는 인터넷 때도 아니었는데 어. 경찰과 도둑이 어떻게 전파가 된 거지 전국으로? 그러니까 그게 존나 신기해. 신기하잖아요 여러분들. 일단 얼음땡은. 얼음땡은 진짜 다 알잖아. 무조건 알죠. 네. 얼음땡이 진짜 갓게임이죠. 갓게임. 근데 또 신기한 게 그 팀 짤 때 이렇게 하는 게 전국마다 다 달라. 아, 진짜. 아 맞아 맞아. 조금씩 달라. 어. 지역마다 틀리겠네. 아니 저희는 어떻게는 뭐 오퍼라 뒤집어라 이렇게 했거든요. 약간 좀 쪽팔리나. 아니 어떻게 하셨어요? 배댄찌지. 배댄찌. 아 보통 다 배댄찌인데. 아 저희 오퍼라 뒤집어라 이렇게 했어요. 아 좀 창피한데. 이것보다 제일 많이 다른 게 그 트램폴린이었나 그게? 뽕뽕 뛰는 거. 아 뽕뽕 뽕뽕. 그거 뭐라 불렀어요? 난 뽕뽕이. 나도 뽕뽕이라고 했는데.
아, 그거? 나 뭐라 했지, 그거? 아, 아니. 아, 기억이 안 나는데. 나 방방이, 방방이. 아, 방방이! 아, 방방이가 맞아요. 뭐야. 아, 방방이 맞아, 방방이 맞아. 방방이가 뭐야. 뒷성방이지. 뒷성방이지. 아, 나도 약간 지금. 황윤석 형님 존에 들어가는 것 같은데, 지금. 아, 진짜? 봉봉이라. 저 지방은 으라으라래, 으라으라. 으라으라. 으라. 와, 상남자네, 그 동네. 어? 으라으라는 뭐야? 으라으라는 뭐야? 아니 그것도 했잖아요 그 구슬치기. 아 구슬치기 했지. 구슬치기가 진짜 재밌어요 진짜. 나도 했어. 구슬치기 재밌지. 그거 막 색깔 오묘한 거 팔잖아. 맞아. 왕구슬도 팔고 구슬치기 진짜 재밌어요. 딱지치기도 하고. 딱지치기 했냐? 딱지치기 안 했어? 우리 딱지치기도 했는데. 아니 포켓몬 딱. 딱지치기도 형님들 뭐가 좋냐? 깐보. 깐보 뭔지 아세요? 깐보 뭐예요? 같은 편이야. 깐보. 나 얘랑 깐보야. 이런 거. 깐보 몰라? 도대체 몇 년 후에 아니 깐보 몰라? 에? 형 딱지를 형이 박스로 접어져 있어 딱지를? 어? 아니 깐보를 몰라? 아니 형 깐보 알지? 어. 아니 씨발 말할 때 눈 커지는 게 시부기네 진짜. 아니 형 박스를 접어서 했어 형이? 아니 아니 딱지 나오지 딱지. 그치? 응. 아니 흑인 미아라뇨. 깐보 그 미아가 아, 아니에요. 그 뜻이 아니라? 아 그 뜻이 아니에요. 깐보. 아니 그러니까 형이 미아야. 깐보가 뭔 뜻이지? 아무튼 깐보라고 했는데. 아 맞다. 삐라 주워서 삐라가 뭔 말이야? 몰라. 그게 뭐예요? 삐라가 뭐예요? 깐보가 같은 딱지 공유하는 거래요. 아 맞아. 네. 그거. 아 삐라 진짜 몰라요. 그래서 막. 아. 딱지 안 했어? 알겠다. 예. 난 포켓몬 딱지 이런 거. 아, 그러니까 동그란 거 이런 거. 전 세계 되어 있는 거. 고무로 돼 있고. 어. 그러니까. 고무로 돼 있다고? 포켓몬 모양으로 고무로 이렇게 돼 있는 거. 예, 저는 둘 다. 아, 그거 알지. 아유 알지. 아. 근데 옛날 그게 있었어. 그게 만지면. 휴지 좀. 막 진짜 뭐 안 좋은. 아 맞아. 안 좋은 성분이. 안 좋은 성분이 있다. 맞아. 막 그런 게 있었어 진짜로. 그래. 막 그게 저기 뭐 어디 중고 뭐 콘돔 이런 걸로 만든 건데 막 이런 얘기도 있고. 어, 맞아 그런 게 막 그런 애도 있었다. 먹는 거 옛날에. 그 옛날에 그 거북알. 거북알 있잖아요. 그 떡 따면 조금씩. 아니 근데 거북알은 진짜 콘돔으로 만든 거 아니야? 그래서 사놨나? 아니 나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진짜로. 그니까. 나 그렇게 알았어. 아니 왜냐면 전 몰랐는데 제가 이제 20살 돼서 이제 저도 그 존재에 대해서 알고 보니까. 예. 저 같은 경우는 그 콘돔 처음 쓸 때 어떻게 했냐면 보통 이제 이렇게 하고 그냥 끼우잖아요. 저는 어떻게 했냐면 딱 이러니까 그 지금 사귀는 여자친구가 뭐해 그러더라고. 그래서 늘리고 있어 막 이랬거든요. 아하하하. 나 진짜 몰라서. 아우. 네 저는 그렇게 했었어요. 아니 써본 적 잘하시네. 아니 진짜 소가주작이 아니라 옛날에 막 그런 것도 있었잖아요. 피카츄 돈까스 쥐고기로 만들어. 아 맞아. 어, 진짜? 쥐고기 아니잖아요 사실은. 아 피카츄 돈까스 진짜 맛있었지. 맞아. 옛날에 컵떡볶이 그 소스 맛이 좋아. 진짜 컵떡볶이 슬러시가 짱이죠 진짜. 슬러시 얼음에. 네 슬러시. 슬러시 포도 맛. 우리 동네만 그랬나? 우리는 막 큰 후라이팬에 이렇게 이쑤시개 나무 이쑤시개 놔두고 닭강정 하나 찍어 먹으면 100원이었어. 그런 거 있었어요? 그런 거 없었어. 다 다르네. 우리 문방구에서 만두 3개에 100원. 아, 있는 사람도 있었는데 많았네. 아, 진짜? 혼자 알죠, 여러분들. 그 쿨피스 얼린 거. 와! 다음 아줌마 딱 썰어주잖아. 사각. 그거. 형님들 100원 만두 아시죠? 100원 만두. 100원 만두 진짜 짱이야. 3개야, 3개. 만두가 100원이었어, 형 때는? 100원에 3개. 아니, 알잖아. 설마! 설마 형님 그 세대, 같은 세대 되면 두려운데. 형님 세대 때 혹시 참라면 200원이었나요? 참라면? 네. 스낵면 250원. 그건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쌍쌍바 100원일 때요. 에? 쌍쌍바 100원이요? 쌍쌍바가 100원? 쌍쌍바 쌍쌍바 원래 500원 아니에요? 아니 근데 떡볶이 50원이었어 라고 하시는 분은 무슨 쌍쌍바가 진짜 100원이었대. 쌍쌍바 100원이었어? 아니 50원이었나? 50원이야. 아 형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아니 형님 진짜로 나이가 아니 나이가 아니라 그럼 웬만한 아이스크림이 그 아니 그 뭐 웬만한 아이스크림 다 200원 300원이었고 문방구에서 파는 아이스크림은 다 100원이었어. 아 그거 맞아. 형님 지금 채팅에서 어떤 말까지 나오냐면 구한말이라는 얘기까지 구한말이 뭔데?
완전 옛날. 이 형님 제가 보기에 진짜로 이 형님 나이가 아, 난 국민학교 박찬호 익사이티컴 나올 때 35. 진짜 그 정도야 내가 보기에. 와, 근데 저는 국민학교 출신은 맞아요. 제가 4학년 때인가 초등학교로 바뀌었어요. 어 진짜? 응. 아니 와. 대한제국 고종 시절이라니. 그건 너무 같잖아. 와. 아니 근데 여기 형님들 많아. 아 국민학교 형님들 많아. 좀 있을 걸? 야 아, 여기서 국민학교 크크크 하시는 형님들 있지. 그러니까 6학년 나, 때까지. 난 초등학교였는데. 벌써. 아. 아 진짜? 예. 저 초등학교였어요. 어 진짜요? 아 서당 닥쳐라. 진짜. 서당은 진짜 닥쳐라. 서당 출신들의 서당. 서당 존나. 그 옛날에 그리고 했습니다. 원래 했 읍니다였잖아. 했 읍니다. 너 원래 읍니다 많이 쓰더만. 저 공리상으로 읍니다 써. 근데 나는 모르겠어. 그걸 기억이 안 나. 근데 옛날에 진짜 읍니다였어요 여러분들. 그게 바뀌었어요. 황희숙 시계 해시계 맞다. 야 너무했다. 야 욕할 뻔했네. 지금 해시계라니. 아 씨발 인력 발발했대. 아 적당히 하세요 진짜로. 황희숙 형님. 응. 컨텐츠 하나 나왔습니다. 뭐요? 형님 사진을 그냥 옛날하고 다 합성해가지고 돌려만 봐도 한 시간 때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로. 존나 웃길 것 같아. 유튜브 조회수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이거 컨텐츠 잡고 재밌겠다 이런 거. 무슨 말인지 알았다. 존나 웃길 것 같다 진짜. 그만해 그만해. 별로 별게 다 있어. 아 근데 형들도 컬러 사진 있었죠? 아 형 초등학교 졸업사진 컬러 사진이야? 어? 컬러야? 그게 아니었대? 나 그냥 애기 때도 컬러야. 그래? 유치원 때도 컬러야. 유치원 때도. 아 진짜? 어? 아니야 흑백이네. 아 애기 때는 흑백 사진이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완전 돌 사진 이런 거 있지. 아 돌 사진 컬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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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컬러야 컬러야. 자 검거입니다 검거.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갈라야 갈라. 빨간 색깔 기억나. 모자 빨간 색깔. 그 임금님 옷. 임금님 옷 잘 안 하지 안 어? 하지 않나? 근데 필름 카메라는 많이 썼지. 너네 또 많이 썼잖아. 예 네, 많이 썼죠. 필름 카메라. 일회용 필름 카메라. 아, 예, 그 약간 그 초록색. 맞아 맞아 맞아. 문 그 그냥 일회용 아닌 거 문 잘못 열면 필름 날라가고. 이거 그거잖아요. 고니카 고니카. 아 어, 맞죠 맞죠. 단단단 이거잖아요. 아니 감사합니다. 맞아 고니카. 옛날 얘기하면은 진짜로 시간이 잘 가는 것 같아요 진짜로. 예. 재밌어 난 좋아. 난 사실 바람 보는 심리도 그게 크잖아. 아 맞아 약간 아, 진짜 옛날에 느낌이야. 존나 재밌게 했었으니까. 추억으로 맞죠 여러분들. 맞지 맞지. 축배사이다? 드론은 봤어요 드론은. 축배사이다 마시는데 축배. 그러니까 나는 나이 양념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네버스타 소풍 갈 때 무조건 네버스타. 그 다음에 달팽이 음료수. 아 근데 파리로 콜라, 킨사이다, 콤비 콜라. 어? 맞아. H.O.T 음료수 있었잖아. 아 맞아 있다. 아, 그래. 있었다 있었다. H.O.T 음료수도 있었고. 아 나 와 진짜 H.O.T 대단해. 어 안 먹어. 아 못 먹어 못 먹어. 아 그래? 어 진짜. 이거 있잖아 나 이거 먹어. 나 이거 먹어. 아. 형님 국진이빵 있었어요? 어 국진이빵 있었지. 아, 진짜요? 아 너네 있었잖아. 아 진짜 없어요. 저 진짜 거짓말 하나 없었어요. 없었다고요? 제가 있었는데. 너 있었다고? 야 모르는 거네 그냥. 아 뭐 국진이빵 나 없었는데요? 국진이빵 다음에 포켓몬스터 빵이고. 맞아. 포켓몬스터 다음에 디지몬 빵. 네. 맞아. 있었어요. 근데 진짜 아니 근데 그 국진이 사이 핑클이 있었어요. 아 맞네. 네. 근데 아, 진짜 포켓몬스터 빵은 진짜 사람들이 막 진짜 이 슈퍼에는 이 스티커가 잘 나온다. 진짜 그런 게 있었어. 진짜 있었어. 예. 그래가지고 막 일부러 막 그냥 막 까서 빵은 버리고 아, 빵 막. 버리는 거 맞아. 빵 맞아. 진짜 그 모으려고. 못 나갔다 지금. 지금 생각하면 진짜 말도 안 되지. 갸라도스 빵 저도 많이 버렸어요. 갸라도스 빵. 갸라도스 빵 있긴 있었어. 아 맞아. 그 어떤 스티커가 로켓 빵이 빵 맛있는데. 난 고우스 빵이 맛있었어. 고우스. 맞아. 고우스. 아, 초코 초코 초콜릿 들어가 있는 거. 맛있어. 맛있지. 고우스가 제일 맛있었어. 진짜로 그런 거를 피카츄 빵 맛없어. 이렇게 돌리다가 아줌마 존나 뭐라 했잖아 이렇게 돌리다가. 아 이거 찌를 아 그 봉지가 찌그러진 거 보면 다 사람들 돌린 거예요. 아니 아니 그 할인마트 같은데 어 10개 뺑갈게 감사합니다.
할인마트 같은 데 가면 진짜 빵이 다 부서져 있어 여기인데. 맞아 맞아. 아, 진짜 너무 심했어. 진짜 몰라. 아니 빵이 다 파여 있어. 세컨당한 거야.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돌리는데 근데 애들이 다 이렇게 이렇게 돌리니까. 맞아 맞아. 아니 알았어 알았어요. 좀 읽어줄게요. 황인욱 진신었습니다. 나막 진신었어. 아니 웃긴 웃겨서 계속 말하길래 제가 한번 읽어줬습니다. 네네네. 이 형이 나막신 진짜 신었어요. 진심으로. 아 네. 뭘 나막신을 신어. 형 때는 옷 브랜드 뭐가 유명했어요? 나 때? 응. 아, 똑같아. 우리 브랜드는. 때는 카파. 카파라고? EXR. 카파. 아 EXR 엔진. 저는 누구야? 엔진 몰라 EXR? 그럴 때는 리바이스 이런 거. 와 선배. 아 나 신발 신발로 해. 신발. 신발이 진짜 유행타. 와 엔진은 모르네. 신발 일단 우리 중학교 때 꽃신. 꽃신 꽃신 뭐야? 아 범지지 마. 아니 꽃신 진짜 개가 싫었잖아. 신발 국어책에 나오는 거 아니야? 아니 꽃신 나 알잖아. 꽃신 뭐야? 무슨 모른 척하네. 꽃신 뭐야? 뭐예요? 아니 꽃신 그거 유행이었잖아 그거. 뭐야? 아니 그 할머니 신발 꽃신 말고 아 진짜로. 아 인정 나오자. 인정 나오는 분 저랑 나이 비슷한 것 같은데. 야 인정 치는 거 존나 느려. 인정 치는 사람들 거 거의 느려. 없어. 어 독수리 타법이야. 근데 아니 그러니까 유행이 어떻게 되냐면 일단 초등학교 때는 사실 유행이 많이 없어요. 우리 때는 별로 안 꾸며. 중학교 들어가서부터 시작하는데 꽃신 신고 아, 좀 약간 꽃신에서 필라 단화. 진짜 필라 아니 어... 아니야? 아 노래 아니야? 저희는 진짜 나이, 맞아. 나이, 나이, 봐봐 나이, 인정 나이, 나오잖아. 필라 단화 나오고 저희는 그냥, 무조건 나이키예요. 나이키 올빼 아니면 어, 그 저지는 그거 노스페이스. 아 저지 말고 신발. 와 노스페이스 오우 씨. 아니 필라 다나 맞아 우리 때 필라 인정 나오잖아. 필라 다나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맥스 90, 맥스 90, 95, 97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거 신고 어 그런 거 했다니까. 필라 진짜 장난 아니었어 형님들 진짜 그때. 그렇지 축구공 났어. 났어. 와 났어? 무조건 축구공 났어였어. 진짜. 아니 났어. 아니 원래 무조건 그거 아니에요? 아니 났어? 뭐 아디다스 같은 거. 아니야 났어야. 형도 힐리스 신었죠. 근데 나는 안 신었어. 난 왜? 우리 때는 별로 안 신었던 거 같은데. 그거 아 형 좀 크고 힐리스가 유행이었구나. 아 이 형이 롤러 스케이트. 아 맞네. 맞아요. 우리 근데 존나 탔어. 롤러 테스트. 아 근데 형 그 그것도 네 발짜리가 있지 않아? 그러니까 네 발이 롤러 브레이드. 네 아 롤러 그러니까 일자로 된 건 롤러 브레이드. 이렇게 이렇게 돼 있는 건 롤러 스케이트. 롤러 스케이트 아파트에서 진짜 개 탔는데. 아파트가 뭐예요? 아파트. 아, 아파트에서. 아파트를 보는 거야. 진짜. 와! 강원님 백개! 와! 감사합니다. 강원님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예. 옛날에 근데 진짜로 그 약간 롤러 스케이트장이 진짜 많이 갔어요. 저 중학교 1학년 때. 아, 스케이트장이 있었어? 네, 있었어요. 롤러 스케이트, 롤러 브레이드 같이 아, 아파트에서 형 때 그런 거 있어. 그 뭐라 하지? 고고장인가? 막 그런 막 모래 나오는 롤러 브레이드 타는 아, 아 영화 친구인가? 어. 아 그건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아니 맞아 맞아 맞아. 이 형님 막 콜라떼 까고. 그러니까. 아 그건 아니야. 그 롤라장이라 하는 그거는 롤러장. 우리 아빠 때 아니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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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맞아 이 형님. 이 형 안경 이만한 거 쓰고. 맞아 맞아. 아유 우리 아빠 때야 우리 아빠 때. 안경 이만한 거 쓰고 머리 장발 거의 막 이렇게 하고. 이대팔에. 아 컴퓨터. 모뎀 전화국에서 빌려가지고 띠 띠띠띠 아니 메가패스 말고 그때가 천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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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네 바람의 나라 하이텔 하이텔 있던데 어. 그거 하다가 바람의 나라 못도 모르고 막 하다가 그 요금 폭탄 나와서 엄마 아빠는 등짝 존나 맞고 그거 다음에 이제 존나 쓰다가 다음에 이제 쌈장 나오죠 어 그지 그지 쌈장 그래야지 쌈장 어. 이기석 지금 뭐 하시지? 몰라 그 다음에 ASDL ADS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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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 VDSL 그다음 광랜인가? 네, 메가패스. 그때 옛날에 한미르 라이코스. 옛날 다음이 제일 잘 나갔잖아요. 솔직히 아시죠, 여러분들? 아 맞아. 원래 다음이 다음 카페로 한미르 썼어. 한미르. 한미르. 어, 나는 N8. 한미르. 아니 옛날 3대장이 한미르, 야후, 다음. 아, 아 야후. 네이버 아, 맞았어. 솔직히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맞지. 지금 뭐 비하가. 아 원래 야후가 1등이었다가 다음이 카페 가가지고 다음이 올라오고 아, 그다음 네이버가 뜬 거지. 옛날 다음 카페 존나 유명했는데. 아니 이런 데도 있었어요. 옆폭 신만이 신만이. 아 맞아 신만이 있었어. 신만이. 맞아. 신만이 파란. 파란. 엠파스 엠파스. 아 엠파스. 내가 엠파스 썼어. 어. 옛날에 진짜 많았어요. 그래서 막 그 막 여러 가지 쓰고. 예. 와 푸르나 인정.
푸르나 자켓 똑같은데 그 다운로드 속도 느려가지고 한참 10시간 기다려 켜봤는데 사진에 낚여가지고 못생긴 여자애라도 나오는 날이야 씨발 그냥 와 그리고, 아, 그리고 날이었지. 요즘에는 영화 같은 거 다운받아 볼 때 그냥 바로 다운받아 보잖아. 우리 때는 컴퓨터 켜놓고 잤어. 그치 진짜. 아, 그러니까. 아니 이 형님 진짜 기회 왜냐면 응. 이런 컨텐츠가 뭐라는 줄 아세요? 응. 황인욱 애니악. 아 애니악 씨. 애니악이 뭐야? 컴퓨터 진짜 존나 옛날 추천 세트잖아. 아, 애니, 아, 애니악은 아니고. 아니야, 진공관 썼을 수도 있어, 진공관. 진공관. 아니고. 존나 큰 거 막. 아니, 형은. 내가 애니악 쓴 그 시대인가? 난 디스켓 쓸 때 그때인데? 아니, 이거 큰 디스켓 있잖아. 황인욱 애니악. 그게 애니악이 큰 디스켓 쓰는 거야. 어. 그때 286. 286 컴퓨터. 크티움단. 그게 학교에 있었어, 초등학교 때. 저요? 아, 국민학교 때. 어, 286. 286, 그 다음에 386, 486, 586 나오고 예. 그때 와. 윈도우 3.1 그 다음에 95 아, 95, 어, 98, 미 95, 95 98, 98 윈도우 미 2000. 윈도우 2000 나 아, 95까지 봤던 것 같다, 아기 때 어, 난 95였는데 근데 매직 진짜... 스테이션 아, 바람의 나라 자이젠 예, 자이젠 어. 있었지, 진짜 근데 여러분 진짜 대단한 게 뭔 줄 아세요? 이렇게 뭐 586, 486 부를 때 그때 스타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까지 인기 많아. 그때 내가 보기에 그 만든 사람 진짜 와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때 하드디스크 우리 집 하드디스크 용량이 808메가였어. 하드디스크. 아, 그때는. 와, 와, 와 800메가. 그리고 램 32메가. 와. 아니 16메가인가? 사람 머리보다 나쁜데? 어. 아 씨발 사람 머리보다 나빠. 학교 저 초등학교에 그게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디스켓 이 큰 디스켓 쓰다가 나중에는 이 조그마한 네, 디스켓 있잖아. 예. 그거 해가지고 그때는 그러니까 큰 디스켓 때는 막 너구리, 알라딘 아, 그런 게임하고 아, 조그만 게임. 디스켓 때는 막 포켓몬스터, 골드 아 레드 버전 어 레드 버전 막 그런 거 있었지. 어 우리 때 토큰 있었어. 어? 뭐 있어요? 어. 어, 근데 나도 있어. 나도 토큰이 있어. 회수권도 있었고 회수권인가요? 안내 누나도 있고. 아, 안내 누나 있어. 안내 누나. 아, 안내 누나 있었잖아요, 솔직히. 아 없었어. 네. 페르시아 왕자 맞아. 고인돌. 어 맞아 고인돌 재밌지. 고인돌 재밌지. 환센치 호전. 존나 오랜만이다. 아, 환센치 호전은 그 CD 게임이야. 맞아 CD 게임. 그때 CD 게임 그 했었지. 타잔. 아 타잔 인정. 타잔. 보초캅도 레전드죠. 보초캅 타잔. 그때는 이런 데가 있었어요, 형님들. 그러니까 게임 CD 파는 곳에 막 복사해가지고 몇 개 담아줘가지고. 막 그거 파는 거 있어. 아, 막 청가지 게임 그런 거. 머털 도사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아, 맞아. 똑같은 정품을 막 복사해서 이렇게 파는 맞아, 맞아, 맞아. 막 맞아. 예를 들어 3만 원짜리를 막 5천 원에 팔고 8천 원에 팔고 그런 백업 CD 아, 그런 거 막 팔고 진짜 그랬지. 어 맞아. 와 레드 얼룩 오랜만에 레드 얼룩. 어? 레드 얼룩? 레드 얼룩 있잖아요 그거. 어, 그거. 임진록 하얀 마음 뱉고 뭐 이런 거. 와 임진록. 아 그건 참. 하얀 임진록 다음에 거상 나와서 거상이 대박 났었잖아. 맞아. 아 우리 때 그거 좀 재밌게 했는데 어. 그 막. 뭐 지렁이 같은 거 막 해가지고 막 아 뭐지? 파켓 웜즈인가? 웜즈 아 그거 진짜 그거는 진짜 레전드 같아. 아 리볼트 웜즈가 포트리스 네, 그거 원조격이니까 그리고 막 킹오파 막 95 막 하고 그 다음에 레인보우 6 테이크다운 와 창세기전 와 창세기전 개념 포트2까지 다 했어요 창세기전 어. 근데 나 솔직히 재밌게 했는데 기억이 안 나 뭔지. 그게 약간 파랜드 택틱스. 어. 파텍 와. 아. 파텍 알아? 파랜드 택틱스 그거 그 턴제 게임 아니야? 그거? 어 맞아. 어 그러다. 나 진짜 게임 들었어. 난 애기 때부터. 어. 진짜 재밌었지. 맞아. 말 떼자마자 삼촌한테 게임을 배워가지고. 맞아 레인보우 식스 진짜 PC방 가가지고 애들이랑 해가지고. 디아블로 안 했나 보네. 디아블로. 디아블로 무조건 했지. 우리 때가 디아블로 진짜 대박 되지 완전. 그니까 나도 진짜 디아블로 형이랑 각 게임이지 어렸어요. 각 게임 진짜 진짜 그때 막 조던링하고 그때 막 오양검 그치 할배검 어 할배 와. 할배 막 독참, 매출이 독참 존나 들고 독참으로 하고 참 없었을 때부터 했지 우리 때 와 아니 이게 대단한 게 뭐냐면 돈으로 안 하고 조던링으로 몇 개로 계산하고 맞아 독참으로 맞아, 계산하고 맞아요 진짜로 그리고 그렇게 조금씩 가면서 막 진짜 PC방에서 사는 막 형님들 아저씨들 맛있었어 진짜 아니 막 작업장처럼 카우방 막 이런 데서 아! 옛날에 그런 것도 있었어 막 이런 거 얘기하면 안 돼? 아 이거 얘기하면 안 돼 그래. 약간 포커 게임 인터넷 포커 게임 얘기하는 거라 뭐 어때서? 상관없는 거 네 괜찮은 것 같은데 네
그 옛날에 그 막 그러니까 여러 개의 아이디를 이제 막 켜. 아, 저 저 계속 콜콜콜콜 하사파팝 이렇게 해 어. 주면 시그 막 5,000원씩 주고 그랬어. 아, 저 저 아저씨 바람제비 해 주는 거. 어, 그런 거 그래가지고 다 돈 몰아주고 막 호구 한 명 잡아가지고 다 뜨는 거 아니야 걔? 그러니까 한 게임 막 그런 거에 돈 어. 하나로 막 몰아가지고 막 그랬던 거 같아. 작업장 알바지 뭐 그런 거 있어. 그리고 뮤. 아, 아 뮤가 진짜 와. 나 흑마 없어. 어 진짜 흑마가 그때 어, 좋았지. 흑마. 그때 뮤도... 계정 거래가 됐어. 그리고 캐릭터 이전이 됐어. 아 맞아. 내가 레벨 몇 자리 샀더라. 진짜 이거. 바람 어둠 뮤 리니지 리니지. 아 그때 또 뭐 있었지? 테일즈 위버. 저는 링크로 끊는다. 테일즈 위버는 조금 좀 뒤고 아스가르드 이런 게 좀 그 그거잖아. 최초의 전 세계 최초 수영이 가능한 게임 라그아임. 라그아임 아, 수영 알아. 라그아임 했어. 아, 3D 게임 최초의 3D 게임. 어. 다크에덴 다크에덴 그거 아니고 좀비하고 뭐 해가지고. 예. 오투잼. 와. 와 근데 아스가르드 난 좀 약간 넥슨 게임 많이 했다. 혹시 여기 어린 나이에 그 일렌시아 보트방 가위바위보 하느라 없나? 나 어? 옛날엔 아이템으로 가위바위보를 했었어. 프로그램이 있었어. 그 게임 내에 있었거든. 일렌시아. 아. 그 보트 한 대 현금 뭐 3만원 4만원이야. 와. 그거 엄마 핸드폰으로 질러서 보트 사서 그거 도박방 하는 거야. 애기 때. 우리 때는 어. 그게 진짜 많았어. 엄마 핸드폰으로 캐시 질러 가지고 막 신고하고 인터넷 막 뉴스 나오고 그치. 막 그런 게 진짜 많았지. 어. 옛날에 게덴푸드가 애들 많이 죽였지. 맞아. 등짝에 다 손자분 남았어. 진짜로. 나 때는. 와 강원 형 토르베기 강원 형님 토르베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다. 감사합니다. 진짜 재밌게 했지. 서바이벌 프로젝트도 오랜만이네. 제일 어이없게 서비스 종료 뜬금없이 한 게임 아닌가 싶어 난. 서프가. 맞아 잘 되고 있었는데. 존나 잘 되고 있었는데 갑자기 서비스 종료했어요 여러분들. 왜 그러지? 걔 족같았어. 나 풀템이었는데 거의 이거. 풀템이었는데. 어 진짜? 갑자기 서프 사람도 많아. 진짜 큐플레이가 서비스 종료한 게 난 진짜 그날 울 뻔했어. 맞아. 아 저 진짜 퀴즈 시절부터 했거든요. 저 진짜 중학교 때 퀴즈 할 때 네. 진짜 내가 그렇게 공부했으면 진짜 서울대 갔어. 진짜 그거 띠띠빵빵 있죠. 족보 진짜 A4 용지를 이만큼 뽑아가지고 그거 다 외웠어. 그리고 싸주고 진짜. 와. 그리고 그거 다 외운 다음에 족보 오랜만이다 진짜. 족보 다 외워가지고 그 OX 다, 퀴즈 그러니까 OX 하는데 띠띠빵빵이 문제가 빨리 넘어가. 그래가지고 띠빵은 이제 쏴주는데 뭐 큐플레이 돈 얼마씩 받는단 말이야 한 판도. 아... 그래서 그거 진짜 다 외우고 아, 진짜. 그다음에 그 다 외우고 게임 매니아 외우고. 혹시 조이시티 했던 사람 없나? 조이시티? 조이시티? 그 전목질 게임 뭐 모르나? 큐플레이 비슷한 거? 와 안 해봤어. 큐플레이 비슷한 거 뭐 해봤냐면 노리텔. 노리텔 아니야 노리텔? 와 노리텔 오랜만이야. 와 노리텔 그거 막 사고 그때만 해도 진짜 현질 막 5만원 10만원 하는 거 자체가 두려웠지. 이름이 시투조이야 게임 이름이? 시투조이네. 조이시티는 그거잖아. 프리스타일 만든 회사. 그런가? 맞아. 와 프리스타일 진짜 재밌게 했지. 그 포레스티아 하신 분 안 계세요? 뭐? 곤충 잡는 게임? 저거 10등 안에 들었는데. 와 포레스티아 안 계세요? 얍카도 있다. 얍카. 아 얍카 개꿀잼. 얍카도 또 좀 재밌었지. 얍카 개꿀잼이었지. 막 프린세스 메이커 이런 것도 재밌게 했지. 아 옛날 게임 재밌는데 진짜. 아. 그러니까 그 게임을 지금 하면 재미가 없는데 그치. 그땐 너무 재밌게 했어. 아니 나 그 나라 환세 치유전이 나라라 슈퍼드 그건가? 그 다른 건가? 환세 치유전 걔 있잖아. 그 호랑이 얼굴이 그 야타오가 일어나. 아 그러면 나는 그거 말고 그 나라라 슈퍼보드라고 그 게임 있는데. 야 노브라 149 인정. 진짜 재밌게 했지. 아 이래서 뭐 먹으면 안 돼 진짜. 아우. 왜? 피곤해서? 근데 뭐 오늘 아, 이제 뭐 회장을 해야 돼 3시까지 어. 한 3시 정도까지만 하고 딱 오늘 이제 내일 낮에 또 야방 돼야 돼. 내일 야방 찢어야겠다 진짜. 아 야방 진짜 찢어버리죠 형님. 진짜로 네. 아니 진짜 저는 근데 진짜로 너무 심한 것 같아. 먹으면 바로 그냥 아 근데 저도 좀 시간이 아 근데 지금은 약간 지칠 때도 됐지. 우리 아침도 안 먹어 여태까지 방송했는데. 그러니까 나도 일부러 아침 안 먹었잖아. 나도 우리 덩킨도너츠 그거 조그만 거 하나 먹었지. 몇 시에 끼냐고요? 3시부터 8시간이니까 네 자고 나서 뭐 11시 12시부터 끼면 딱 좋을 거 같아요. 12시에 벌칙이 아니니까 뭐 12시나 그때부터 또 계속 해야 돼가지고 아 또 팬가입 하나 감사합니다. 12시에 하면 딱 좋을 것 같다. 보통 그게 딱 그 씻고 하면은 딱
평일이 뭐고 딱 낮방송 12시가 좀 전설의 게임 요구르트. 아, 요구르트도 개쩔었는데. 아, 진짜? 그것도 제일 존나 어이없게 서비스 종료된 게임. 버그 때문에. 존나 괜찮았는데. 인기 많았네. 응. 게임도 진짜 재밌게 잘. 더로드도. 더로드가 롤 같은 거였는데 내 기억이 아닌가? 몰라. 맞죠 여러분. 더로드 나 존나 좋아했는데. 와 근데 스타랑 진짜 버금가는 게임이 맞지? 에이지 오브 엠파이어. 아. 와. 그게 진짜. 아. 이게 뜨냐 이게 뜨냐 막 이런 이랬었어. 아, 그 처음 나왔을 때 에이지 오브 엠파이어. 와 에이지 오브 엠파이어 진짜 재밌었는데. 아 진짜 명 게임 많았구나 생각하니까. 진짜로. 진짜 많구나. 오락실에서 막 비트맨이 하고. 진짜 재밌는 거 많았지. 에이지 오브 엠파이어. 그건 몰라요. 재밌는 게임 진짜 많았지. 아니 근데 이게 이상한 게 그 어떻게 보면 카오스하고 롤하고 비슷하잖아요. 아 맞아요. 게임 자체가. 나 카오스는 진짜 많이 했어. 저도요. 롤은 난 옛날 게임 중에 존나 열받았던 게 스타. 뭐 예를 들어 뭐 누구누구 뭐 어떻게 하기 했는데 갑자기 막 전원주 할머니 사진. 씨발 새끼들. 진짜 노력과 아, 결실을 맺는 끝에 그 딱 봤는데 갑자기 아하하하 할머니 보고 계시고 씨발 새끼들이. 아 근데 끊어버리고 싶었어. 스타가 간다. 아, 스타가 스타가 나 초등학교 4학년 때가 5학년 때 나거든. 저 스타가 저 초등학교 4학년 때가 5학년 때 나왔는데 그때 스타 진짜 재밌게 했어 우리 애들 진짜 심하게. 근데 그때 진짜 막 옆치기 없고 막 5분 러쉬 초반 러쉬 10, 없음 초반 러쉬 없음 4드롭 없음 막 다 정해놓고 옆치기 없이 했었어 그때. 앞으로만 만나고 어 무조건 입구로만 들어가야 되고 그래가지고 막 애들 막 시즈 이빨 깔아놓고 막 CG 이빨 깔아놓고 막 벙커로 막고 앞에 어. 뮤탈로 미네랄 쪽으로 막 싸운다. 어. 아 옆치기 없다고 했죠! 왜 입군 쪽으로 오냐고! 그렇지 우주방어. 그리고 진짜 웃긴 게 뭔지 알아? 그렇게 게임하잖아? 그러면은 PC방 시간 1시간 끝날 때까지 못 끝내. 그리고 그냥 집에 가. 무승부로 집에 가. 5분 남았으면 뜨잖아. 아 존나. 그리고 다크 오면은 개난다. 클로킹 금지. 클로킹 금지. 기술 다 똑같구나. 클로킹 금지. 기술을 못 쓰게. 기술을 못 쓰게. 다크 오비지. 우정 유지 우주 방어래. 우정 유지. 다크 오비지가 존나. 존나. 아 근데 그때 진짜 게임 너무 많이 했던 것 같아. 학교 다닐 때. 아 뭐지 김수미 선생님 그 뭐지 애들이 막 간장게장 몰렸잖아요. 아 옛날에 좀. 그때가 처음에 아니 왜 놀렸지 이해가 안 돼. 갑자기 막 놀려가지고 왜냐면 옛날에 너무 그 창렬 소리가 많아서 그 김창렬 뭐 편의점 음식 뭐 이런 얘기처럼 막 시켰는데 삐쩍 꼬라 있는 막 간장 오고 다 꼬라 있는 막 신애라는 막 무슨 뭐 가디언 나오면서 뭐 김수미 선생님 막 아 나를 맞아. 나를 뭐 그렇게 뭐 해 뭐 이렇게 하면서 계속 막 가디언 죽이고 막 그런 거 있었거든요. 예. 맞아. 나가면 지상열 이러면 아무도 안 나가고. 어? 그리고 옛날 오락실에 네. 막 이렇게 때렸다 이렇게 때렸다 이거 알아? 뭐야? 게임이야? 아, 그 게임 이름이 형이 직접 아니야? 하는 거야? 어 내가 이렇게 하는 건데 그거 졸라 재밌게 했는데 막 아, 셀파이프 같은 거 들고 아 뭔지 알겠다 탁탁탁탁탁탁 이렇게 막 때리는 파이널 파이트! 맞아, 맞아. 파이널 파이트. 아 파이널 파이트 이거 와 진짜 재밌게 했지. 그 딱 세 명 있잖아 세 명. 어 그렇지 빨간 도복 입은 애랑 그 다음에 이제 동거한 애랑 하얀 티셔츠 청바지 입은 애랑 청바지 잔 제일 좋았어. 와 던전 앤 드래곤 진짜 재밌었지. 던전 앤 드래곤은 진짜 혁신적이었지. 템 먹는 거잖아 맞지? 횃불 같은 거 막 그러니까 템을 먹는다는 게 진짜 혁신적이었어. 그게 쩔잖아요 삼국전기 이거 제갈량 이렇게 오 맞아. 와 그게 진짜 그 할 수 있어요. 저 방송에서 막 있었는데. 나 드라마 내가 좋아했던 순풍산부인가. 나 완전 애기 때도. 순풍산부인가랑. 순풍산부인가. 웬만해서는 아무도 뭐. 그렇지. 순풍산부인가 다음이 그거 나왔지. 대박 가족. 네, 존나 재밌어. 아 맞아. 불검 얼음걸 맞아. 진짜. 아, 재밌었는데 진짜. 나 미달이 화보 보고 충격 먹었잖아. 어? 미달이 화보 같은 거 찍었잖아. 미달이 지금 많이 성인돼서. 근데 진짜 대박인 게 그 재민이 육아일기 있지. 걔 지금 고3이래. 진짜로? 아니 고3밖에 안 됐네. 그 육아일기 아직도 고3이구나. 엄청 오래된 거 같은데. 엄청 많이 컸지. 요즘 컴미는 이제 할머니 아니야? 컴미? 아니 무슨 할머니야? 아니 20살 후반 됐겠지. 아, 뭐 할머니야 또. 아 맞네. 나는 남자색 여자색 그때네. 그거 다음에 논스톱. 새 친구. 새 친구.
요정 요정 컴미 할머니 존나 웃기네. 컴미가 29에서 30 정도 될 거라. 요정 트윗. 아! 왜 내가 기분이 나쁘지? 마술이 오랜만이네. 마술. 경찰청 사람들. 와. 와, 경찰청 사람들. 딴딴. 아, 그거 저기 뭐 그 실제 있었던 일 그거 하는 거 재현하는 거? 존나 재밌어 경찰청 사람들. 와, 근데 진짜 아 자치기 세대는 아니에요. 자치기 어떻게 하는 건지도 몰라. 난 미니카 진짜 재밌겠지. 그 다음에 옛날 이게 레전드잖아요. 뭐요? 이야기 속으로 토요 미스테리. 와, 토요 미스테리 진짜. 존나 무서워 진짜로. 아 그때 진짜 순진했던 게 사람들이 그것만 보고도 겁나 무서워했어. 아 근데 진짜 말이 존나 무섭게 해가지고. 아 나 진짜 나 토요 미스테리 중에 제일 무섭던 게 이렇게 보고 있는데 쇼파였어요. 근데 쇼파 밑에가 이렇게 뚫려 있는 쇼파야. 밑에가. 근데 그 토요 미스테리 보고 있는데 쇼파 밑에서 갑자기 손으로 다리를 확 잡는 그게 나오는 거. 내가 그거 보고 있는데 쇼파에서 무섭지. 그런 게 무섭지. 그래서 쇼파에서 이렇게 보고 나 내려가질 못했다니까. 아네 그런 게 진짜 무섭습니다. 막 그런 게 무서웠어. 그런 거 지금 보면 하나도 안 무서울 건데 진짜 막 발 바로 들어버리고 천선의 고향. 다음 날 씨발 머리 감는데 무서워서 그냥 눈 뜨고 눈 따가운데. 아 맞아. 머리 감는데 뭔데 알지? 똑같구나 사람이. 난 그거 씻을 때 거울에서 누가 날 쳐다보고 있다 해가지고 막 눈 졸라 뜨고 씻고. 아 똑같구나. 눈 멀건데 없어져서. 막 눈 못 감아. 머리 감을 때 눈 못 감아. 진짜 그랬어. 아 다 똑같구나. 아니 진짜 안 그럴 것 같은데. 아 빨간 마스크도 존나 무섭게. M! 너 M은 모르지? 나 M은 몰라. M이 그 누구 나왔던 거지? 시문아. 형 M세대세요? 어. 나 M. M이 응답하라 1988이었는데? 씨 뭔 얘기야 이게? 패드립 하는 거야 서로 지금? 아니 전파가 안 터져. 진짜로. 그 광복절. 대박. 아니 응답하라 근데 이제 또 안 나와요? 그러니까 너무 보고 싶어. 아 진짜 저 아니 나 너무 재밌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199 1942 전투기 게임. 1994가 제일 재밌어. 그다음에 1988. 1997은 좀 더 재미가. 마지막에 나왔던 게 뭐지? 헬이 나왔던 거? 1988. 그게 제일 재밌었어. 난 그게 제일 재밌었어. 다 봤는데. 아 존나. 아니 근데 제가 2000이 나왔다고? 2000이 나 난리야 진짜. 낮에네. 2000이 축구 나오겠다 이제. 그렇지. 2000이 진짜. 2000이 나오면 레전드다. 저 축구 얘기도 막 나와. 아니 옛날에 근데 진짜 아니 거짓말이 아니라 제가 그 좀 실례일 수도 있는데 그 1988에 그 헬이 누나 있잖아요. 저랑 똑같이 생겼다 사람들. 거짓말이 아니라 좀 근데 저랑 같은 거 같아. 약간 있다. 그러니까 똑같이 생긴 느낌이 아씨 되게 뭔가 더럽지 느낌이. 아니 사람들이 닮았대 진짜로. 보라. 좀 그런 느낌이야. 그 도깨비 나온 여자 누구지? 고은아. 걔도 어떻게 보면 싸이 닮았거든. 아 진짜 그런 느낌이야. 딱 그 느낌이 그런 느낌이야. 김고은. 어. 김고은. 싸이. 그런 느낌? 싸이 너 때는 드라마 보였어 그러면? 나 때는 뭐 봤더라? 논스톱도 봤었고. 야, 나도 4살 위에 누나가 있어서 스티어이랑 거의 비슷한 거 봤을 것 같은데. 논스톱 진짜 진짜 너무 재밌어 진짜로. 나는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 쾌걸춘향 그 다음에 뭐 비랑 송혜교 나온 풀하우스. 와 그때 완전 학창 시절인데 그때. 쾌걸춘향. 아니 그거 아세요? 새 친구. 새 친구 알죠? 윤다운 박상민 정웅이 나 존나 존나 웃겼네. 진짜 웃기게 봤어. 예. 네. 아니 진짜 존나 재밌는 거 같아. 그게 진짜 왜 안 나오는지 모르겠어 진짜로. 노래는 나는 그때 막 그거 잘못된 만남 나오자마자 막 외우고 그랬는데 애기 때 엄마가 손으로 가사 써줬어. 그때는 인터넷 그런 게 없어서 손으로 가사 써줬어. 내 애기 때부터 그런 걸 막 외워서 부르고 그랬었어. 잘못된 만남. 최창민 아세요? 최창민? 알지? 최창민 짱! 네, 최창민 짱! 최창민 잘생겼는데? 그리고 이거 넌 대체 누굴 보고 있는 거야? 그거 뭐지? 장동건 나온 거. 그
드라마 그 아 이거 뭐였더라? 칠투 칠투 칠투가 안재욱 나오는 건가? 안재욱이요? 아, 누구 나오는 거였지? 안재모? 그 아니 아니 손지창 아니야? 손지창인가 보다. 최수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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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대추나무 사랑 최수종 무조건 태조한 건인데? 대조형이랑 대조형이죠. 그 다음에 그 아 최수종 최수종 해상왕 장보고 아 그때 해신 아니 근데 진짜 무조건 다 유동근 아니면 최수종이 다 해먹는 것 같아요. 진짜 맞아, 연기 맞아, 너무 잘하니까 맞아 예 전부 다 해먹었어. 맞네 그 다음 이제 그 뒤에 가지 송일구 아 맞네 그거 다음이 이제 장혁 아니다 장혁은 한참 뒤인가? 저거 추노랑 뿌리 깊은 나무는 한참 뒤인가 봐 완전 뒤지 않나? 뿌리 깊은 나무는 한석규 아니야? 뿌리 깊은 나무에도 장혁 나오지 않나? 그거 아니에요? 해를 품은 달? 그거 아니에요? 해를 품은 달 진짜 재밌게 달은... 해를 품은 달 11개 팬가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허준 개 레전드죠 진짜 와 영계소문 장금이 영계소문 대장금, 허준 와 근데 아, 진짜 그 옛날에 사극이 오지게 재밌었는데 재밌는 영화 재밌는 드라마 영화는 나 초등학교 때 엽기적인 그녀 본 것 같아 진짜 재밌게 봤어 난 그때 주온 처음 나왔을 때 주온 언제 나왔는지 기억이 안 나 아, 저는 링이요 링 진짜 뒤질 뻔했어 너무 무서운데 주온 아 나 무서운 영화 같은 거 잘 안 봐가지고 아 링 2 봤는데 진짜 뒤질 뻔했어요 아 저 진짜로 그 다음에 그 방 앞에다가 무슨 부적 붙인 뭐지 그 아 그 기억 안 나네 해리포터도 존나 충격 아니었어요 처음에 봤대요 아, 처음에 나왔어 존나 충격이었어 난 헤어나오지 못해서 한 일주일 동안 꿈도 해리포터 꿈 어떻게 이런 그러니까, 영화를 만들 수가 그러니까, 있지? 진짜 충격 이런, 아니었어요 아 이런 근데. 상상을 할 수 있지 약간 이런 느낌 존나 충격이었는데 진짜 해리포터 재밌었는데 아 맞아 하나코 그 앞에 붙이는 거 하나코가 그거예요 그 앞에다 그 뭐지? 부적 붙이는 거 아우 존나 무서워 진짜로 와 맞아 그런 거 진짜 많았지 나는 진짜 충격이었던 거는 데스노트야. 아 인정. 데스노트 인정. 저는 그거를 그 뭐 만화 그런 걸 안 보고 봤는데 그 있을 법해 뭔가 왠지 느낌이 막 그 아, 그런 문제가 있으면 좋겠다 말면서. 아니 뭐 아니 어떻게 이런 내용을 생각할 수가 있지? 나 이런 느낌이었어. 난 배틀로얄. 그거 뭐지? 아 배틀로얄. 배틀로얄도 맞아. 있을 법한 일이라. 어, 뭔가 느낌. 아 근데 배틀로얄은 진짜로 내용이 너무. 충격적이야 진짜. 아 근데 소리 그 담임 선생님이 떠든다고 딱 단검 꽂잖아 그 입맛박에. 맞아. 와 그때. 아 그리고 기생수. 아 알아요. 아니 기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는지 그 정말 징그러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들어가가지고 사람. 아 와 나 진짜 나 그런 상상을 한다는 거 자체가 너무 기생수, 진짜. 화산고 존나. 화산고 신미라 장혁. 아라한 장풍 대야 정말이다. 아, 윤소희하고 그 아, 류승범하고. 아, 와 존나 옛날. 아 맞아, 김수로 나왔지 화산고에. 와 품행제로. 주유소 습격 사건. 와. 아 진짜 명작이지. 기가 막히죠. 난 한 놈만 패 그거 하는 거. 맞아. 요성. 와 그리고 나 어렸을 때는 진짜 크리스마스마다 나 홀로 집에 틀어줬어. 요즘에는 안 틀어주는데. 요즘에는 틀지 않아요? 요즘에 틀어요. 아 진짜? 네. 근데 우리 때는 막 원하고 투하고 쓰리하고 막 다 틀어주고 막 그랬는데. 무조건 틀고 틀어. 요즘에는 막 최신 영화 이런 거 많이 틀어줘. 좀 약간은 이제 좀 바뀌는 추세긴 한데. 난 나만 그래. 나 존나 어렸을 때 나는 이렇게 TV 돌리다가 제목이 아즈망가 대왕인 거야. 아, 야한건 줄 알고 존나 기다렸는데 씨발 아무것도 안 나도. 걔 족같아. 아 형도 그랬어요? 나도. 아즈망가 대왕이길래 난 야한건 줄 알고 씨발 기다렸는데 아무것도 안 나오고 계속 존나 후원해 내용이라고. 아 뭔 내용이야? 어? 그냥 만화야. 만화야? 아, 학교 아즈망가 대왕이길래. 학교 그냥 학교 얘기. 와 가문의 영광 이런 거 나와서 하는 건데 조폭 마누라. 진짜 센세이션. 와 조폭 마누라 나왔을 때 진짜. 와 이거 진짜 재밌어 대박이다 이 생각했지 진짜 슬슬 이제 이제 마무리하고 아, 벌써 3시네 성파링 끝이 없구나 맞아 계속 나오네 그냥 계속 나오네. 벌써 3시 더 나오는데 아 진짜 아 저희가 그 원래 이제 잠방도 해야 되는데 아예 그냥 편하게 자버리고 네. 내 좋은 텐션을 위해서 3명이나 되니까 좀 12시에 바로 키겠습니다 12시 또 개달려야 되니까 그러니까 야방도 하고 이래야 되니까 또 야방을 해야 돼서
일단은 좀 이해 좀 해주시고. 네. 여기서 마무리하고 인사하고 내일 12시에 늦지 네. 않고 기도록 하겠습니다, 형님들. 내일은 기도록 하겠습니다. 10도 지르는 것도 있으니까. 네. 내일 컨텐츠 존나 빵빵해요, 여러분들. 레전드. 네. 흥룡도 또 돌릴 수 있고. 맞네, 맞네. 10도도 지를 수 있고. 재밌게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예. 가보겠습니다, 형님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